독이 든 사과를 베어먹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부천가든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나 네가 자천일이야. 오랫동안 정우를 좋아했어요. 이게 어렵니? 안녕. 국과수 감식 결과 탑에서 침문이 나왔습니다. 그래? 신민수 아버지 신초입니다. 나 네가 자천일이야. 부탁이한테 얘기하자. 사고 난 거, 그게 버린 거, 네가 보영이 죽인 거. 야, 저거 어떡하지? 뭐해, 빨리 때려. 버려도 되겠지? 여기 있어도 그땐 다 극이야. 빨리 내리라니까. 한편 무청가든의 총기 사건을 구탁 또한 알게 된다. 조상님, 무천마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살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빨리 출동해. 예. 내 아들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 고종은! 네가 또 죽였어! 무용 아빠가 우리 아빠 죽였다고야! 엽청으로 쐈어요. 조영아, 10년을 감쪽같이 속였어. 보영이 죽인 놈을 내가 죽였어. 응수는 약속을 지키라는 눈빛을 구탁에게 보내게 되고, 반면 동민은 곧 찾아올 경찰과 마주하게 된다. 정우, 고정우를 원해요. 오랫동안 정우를 좋아했어요. 형부터 너만 들어와. 도와주세요. 정우가 저와 함께 무천을 완전히 떠날 수 있게. 내가? 너 초호영한테 왜 그랬어? 보영이 죽인 놈이니까. 동민아, 너 알고 있었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 이 찰나 현북탁 소장님, 일단 총 내려놓고 해봐. 진실 좀 말하라고. 어, 쏴라. 쏴. 원장님이 곤혹을 치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우가 내 곁에 있는 걸 원하는 거죠. 쏴. 너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부천시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식량용 급청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팀장, 양황소 신민수 긴급체포해. 부천가든에서 같이 술 마신 사람이 누구누구였습니까? 추호, 나, 그리고 동민이. 신추호, 양흥수, 또 누가 있었어요? 구탁이요. 신동민 씨 말로는 현구탁 소장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현 소장님이 거기 왜 있어요? 구탁이 형이 뭐 승진이 못됐나, 뭐 줄을 잘못 썼나 해서 우리 맨날 다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막 그랬거든. 동민이 그 자식 맨날 먼저 취해가지고
하나도 기억 못하는 놈인데. 현 서장은 우리랑 노는 물이 달랐어요. 신추 씨가 신보영양 살해하는 걸 직접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우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아니, 노 팀장, 금이 누나, 내가 그런 거야. 바뀌면 내가 그랬어. 이제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죄에 추가해. 신추어 죽인 건 하나도 안 부끄러워. 상철은 수사를 거듭할수록 구탁을 의심하게 된다. 언니, 정우 아니야. 언니 아들 아니야. 언니 아들이 안 그랬어. 11년 전 빠른 수사를 원했던 게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수호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네? 언니, 제발 다시 살다가 언니 아들이랑 살다. 글쎄 수호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뭘 봤다면 저만 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원본이에요? 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이거 뭡니까? 너 옷 벗어라. 이제 감찰 들어오고 징계 절차 시작되면 그때 가서 옷도 못 벗어. 일단 사표내. 고정호. 고정호 범인 맞아. 범인 맞아야 돼. 언니, 저도 소원 가고 싶습니다. 죽은 지 11년 만에 보영이의 장례를 치르게 된다. 일단 그 사건부터 잘 수습해 주셨으면 해요. 먼저 수호 주치의부터 바꿔야겠습니다. 박단이 서울에 있었을 때 행적이나 아니면 형 지금 감히 광수대에 하청 주는 거야? 응. 그때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저는 못 믿었어도 애들은 계속 찾아주셨어야죠. 한편 동민 또한 자신이 죽인 추호의 장례식에 오게 된다. 저 아직까지도 기억이 안 나요. 벌써 9년이나 지난 일을 뭐하러 끄집어내서 너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만 생각하라고. 너 출소하면 서른이라고. 삼촌이 잘못했다. 왜 벌써 데리고 나와? 고용이랑 인사는 다 했어. 동민아, 너 지금 가도 괜찮겠어? 아니, 가자고 좀. 자,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응? 최나겸이 널 좋아하는 게 분명해. 나겸은 무언가 심오한 듯 깊은 회상에 빠지게 된다. 네가 감히 날 모욕해? 니까지 게? 알라람 까진 건방 떨지 말고 얌전히 지는 거나 쳐박고 아양이나 떨어. 어디서 감히. 사람들 눈 피해가면서 고딕 만나면서 해벌떡거리는 게 너야. 별 거지 같은 게.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말 그따위로 하지 않았지. 신고할 거야.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난 여기 떠날 거니까. 다 신고해서 너 끝장낼 거라고. 안 돼. 범행 도구였던 멍키 스패너를 버릴 정도로 형식은 황급히 도망친다. 확실치 않지만 하설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소도 창고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그리고 현소의 그림을 보자면 최나겸도 창고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채나겸은 왜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창고에 없었다고 했을까? 여보. 너무 격렬하게 하루를 보냈네요. 설명해요. 이 피. 내가 언제나 말했죠. 세 가지만 안 하면 된다고. 임신은 시키지 말고, 돈으로 해결 못할 일은 하지 말고. 다은아, 전화 좀 줘. 뉴스에 나올 일은 하지 마라. 이게 어렵니? 다음날 수호는 태연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게 된다. 고생했다. 아빠가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내려. 수능 끝난 다음날이었어요. 아니야.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 굵고 부드러운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말투와 목소리였다고. 그 이상한 그림들 아빠가 치웠어. 찾지마, 다 태웠으니까. 소야, 다 잊어버리자. 와서 좋다. 아, 건호, 미국 돌아갔어. 인지를 빼가겠다.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백설 공주는 여전히 득뺨이 발그레한 것이 꼭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깜깜한 땅속에 묻을 수 없어. 그래서 난쟁이들은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관을 만들었습니다. 백설 공주는 몇 해 동안이나 관에 누워있었지만 몸은 전혀 썩지 않았고 마치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같이 붉었으며 머리칼은 흑단처럼 까맸습니다. 역추적 스릴러 소재에 맞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숨겨진 진실들 속에서 무수히 많은 중범죄가 난무하는 무천마을의 사람들. 아울러 다은이가 잠자는 숲속의 백설공주였다면 나머지 7명의 친구들은 7난쟁이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